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슬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바그너 음악은 우리가 결혼식 때 신부 입장곡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 오페라 로엔그린의 홀레 합창이란 곡입니다. 바그너는 1813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바그너 아버지는 태어난 지 6개월 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배우이자 극작가와 재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바그너는 새아빠가 출연하는 연극에 자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새아빠도 바그너 8살에 돌아가십니다. 바그너는 1831년 18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들어가 작곡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학 졸업 후 1834년 23살에 마흐데브루크 오페라하우스에 음악감독을 맡게 됩니다. 이곳에서 4살 연상인 여배우 민나 플라너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사랑에 빠지고 183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아내 민나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 아내 민나가 남자에게 버림받고 친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그너가 찾아가 모든 걸 용서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고 달랬지만 민나는 다시는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고 합니다. 민나를 사랑했던 바그너는 새로운 아파트를 준비한 후 민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민나와 바그너는 씀씀이가 커서 주변에 돈을 많이 빌렸고 결국 갚을 능력이 도저히 안 되자 야반도주를 하여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둘은 파리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때 경험으로 작곡한 오페라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입니다. 1842년 독일 드레스덴으로 돌아왔고 1845년 타노이저가 초연됩니다. 1849년 드레스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그너가 혁명에 가담하였고 혁명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바그너 민나는 또다시 야반도주를 하였고 파리를 거쳐서 스위스 취리히로 가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작곡된 로엔그린은 바그너 친구 리스트에게 공연을 부탁하게 됩니다. 로엔그린은 1850년 리스트에 의해 초연되어졌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취리히에 있었던 바그너는 지인들과 팬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이 어려워져 갔습니다. 1852년 부유한 마틸데 베젠텐코 부인을 알게 됩니다. 베젠텐코 부인은 독일 출신으로서 바그너의 열렬한 팬으로 미인이고 지성적이면서 음악과 문학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바그너가 어려움에 빠지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바그너는 베젠텐코 부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베젠텐코 부인도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 생활에 지장이 안될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베젠텐코 부인에게 영감을 얻어 바그너의 유명한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작곡하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루는 바그너가 베젠텐코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내 민나에게 들키고 맙니다. 바그너와 민나는 크게 싸움이 벌어졌고 민나가 베니스로 가게 됩니다. 바그너도 민나를 찾아 베니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민나는 바그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독일로 가게 됩니다. 바그너는 다시 취리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베젠텐코 부인의 바그너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었습니다. 바그너에 대한 정치 제재가 1862년에 해제되었고 13년 만에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그너가 민나를 찾아왔지만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1864년 바그너에게 구세주가 등장하는데 바이에른 왕 루드비 2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로엔그린을 좋아했던 바그너의 광팬으로서 왕이 되자마자 바그너를 뮌헨으로 부릅니다. 그동안 바그너의 진빚을 대부분 갚아주고 바그너의 많은 작품들을 공연하게 해 주었습니다. 바그너의 친구 프란츠 리스트에게는 딸 코즈마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유명한 음악가의 아내였고 자녀도 둘이 있었습니다. 코즈마는 어린 시절부터 바그너 음악 로엔그린을 보고 자랐으며 바그너를 존경했습니다. 이 존경하는 마음은 사랑으로 바뀌어서 24살 위인 바그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865년 코즈마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남편의 딸이 아니고 바그너의 딸을 낳은 겁니다.
아버지 리스트는 딸 코즈마와 친구 바그너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에 노발대발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바그너와 코즈마는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넨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결국 둘은 1865년 미넨을 떠나 스위스 루체른에 가게 됩니다. 바그너는 이곳에서 오페라 뉘렌베르크를 완성합니다. 스위스 루체른 체류 중 바그너의 부인 민나가 1866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코즈마와 바그너는 1870년에 결혼하게 됩니다. 1872년부터는 독일 바이로이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바그너는 말년에도 다른 여성들과 교제를 했는데 1876년 프랑스 여류 작가 주디스 고티에와 2년간 열애를 했다 합니다. 바그너는 1882년부터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1883년 바그너 나이 70세에 베니스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중 부인 코즈마는 바그너가 소프라노 가수 캐리 프링글과 썸씽이 있다고 화를 냈는데 바그너는 근거도 없이 의심하지 말라며 다투었습니다. 바그너가 점심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 신음소리가 들렸고 심장 경련을 일으킨 다음 70세 나이로 운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리하르트 바그너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